残りますね。옛날에 그 황도 한번 먹어봤는데 황도는 역시 먹었다니 너무 다른 입맛이 나니 황도 먹으면 입이 입맛이 들어오죠. 그냥 한마디로 설탕 더 먹어야 됩니다. 그냥 교묘하게 어떻게 방어는 몸에 좋은 맛하고 몸에 좋은 안 맛은 안 좋은 맛하고 섞여 있어. 낫다고 못 풀려면 농사하고 육군 좋아 다 먹어봐요. 피자도 괜찮아. 근데 이건 메추리하고 이거 뭐 치킨하고 치킨 치킨이나 가짜 치킨 같은 거 이쪽은 그냥 너무 거방했거든요. 떡볶이는 약간 조미료 맛이 있어요. 이거 맛있어요.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. 배고파서 지금 일어나는 거죠. 시간 늦어서 안 올려다 나올 거 같은데 허겁지겁 그냥 먹고 있는데 20분 걸렸는데 조금 괜찮아요. 피자를 거의 안 먹거든요. 매우 바뀌었습니다. 희망했다고 탕수육이 없어졌어요. 그럼 탕수육 없어졌고 좀 이거 양파튀김 이것만 있어요. 근데 피자는 좀 작아진 것 같아요. 피자 근데 더 맛있는 것 같아.
이거 집에 제일 맛있네, 이게. 이거는 의외로 맛있네. 그때요? 마지막, 나중에 먹을게요. 옆플레, 이거는 진짜 옆플레겠지? 맞지 않아요?
마론입니다. 마론이요. 마론이면 감사. 꿈이 왔다, 꿈이. 귀여워, 꿈이 왔다. 꿈이 안녕? 꿈이야, 밥 먹었어? 배고파서 나왔어요. 자다가 배고파서 일어났어. 좋게 해요. 제가 먹고 있습니다. 제가 떡볶이 두 접시 먹고 이제 배부르고 야채를 먹을게요. 아침에는 일단 야채를 먹어요. 건강 순해. 연결구가 맛이 없어. 야채가 써요. 자몽을 먹겠습니다. 자몽은 건강식품. 써, 자몽. 맛있다, 뭐. 쓰면서 맛있어. 쓰면서 그 향이 있어. 자몽의 향. 야채 먹으러 왔어요. 야채 먹으러. 배불러. 배불러. 피자를 먹었어요. 피자 한 3조각밖에 안 먹었는데. 배불러. 그냥 열 조각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음료수 먹고 있는데 자꾸 사람 많이 걸어요.
식당 이 정도면은 약간 배가 차긴 한데 지금 뭐 37분 먹었어? 됐어? 난 30분 먹은 것 같아. 또 골고루 먹었어. 피자를 많이 먹지 않고 일부러 떡볶이라든가 가벼운 이런 거 겉돌이는 음식들? 이런 거 위주로 먹었는데 한 세 조각, 네 조각 먹는 것 같아. 약간 배가 찬다. 약간 매콤한데 맛있겠다. 자, 이 정도 먹고 나가면 금방 또 먹어. 이걸로 좀 드릴까. 커피가 새로 생겼어요. 근데 왜 이래요? 커피 왜 이래요? 크레마가 왜 이렇게 많아? 커피가 새로 생겼어요. 대박. 커피가 새로 Thank you.
스프라고요? 스프래 미친놈 스프가 스프 이게 스프? 네가 좋아하는 거라고? 정답 스프래 스프 아 이거 봐라 물고기 피자 아 제가 나왔죠 스프예요? 스프 좋아해요? 피자 한 10개는 채는 뭐 아 어떤 거야 이거요? 이거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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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커피 커피 아메리카노 이거요? 이거 말하는 거예요? 이거? 이거 스프? 이거요? 이거 이거 거기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. 거기서 10% 보이나 보죠. 화면에서는 10% 볼 수도 있지. 화면으로는 좀 틀리게 볼 수도 있지. 이거 배부르다, 이거. 솔직히 이거. 어? 이렇게요? 최대한 먹어보자 이제. 콜라는 안 먹고 왔어 떡볶이 근데 되게 맛있긴 맛있어 야근한데 우리 아줌마 떡볶이 여기 떡볶이는 여기 아줌마 주방에 있는 아줌마 그 아줌마 스타일 내가 볼 때 아닌가? 저거 매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재료가 나와서 그래. 뭘 이렇게 끓이는 건가? 떡볶이 내가 한 3초 할지 먹은 것 같아. 아, 빨간 문갈이 그 죽이요? 아 그거 말하는 거야? 그 존나 맛있는 거? 아 옛날 사람인가? 슈퍼에 오뚜기 그거?
맛있지. 끝났어. 어떻게 소고기인 거지? 아, 소고기 근데 뭐지? 밥 들어있지 않은 거. 근데 엄마가 밥 들어있는 거 같다. 춥고 춥고. 그 가루, 분유가루 좀 생긴 거. 그거 딱 물에, 뜨거운 물에 살살 하면 피가 또 났어. 새롭게 났어. 고구마 피자 같은데 안에는 이제 뭐 옥수수 콩 피자 제일 싸구려 것 같아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약간 뭘 갖고 왔냐면 여기 갖고 왔다. 우리가 감자튀김을 이렇게 소소하게 먹는 건 또 처음이네. 작업튀김과 되게 자극적이네. 케첩이 굉장하다. 너무 케첩이 외국 케첩인데 너무 간이 이상하네. 먹을 수 없는 케첩이 아니야. 너무 먹겠다. 너무 이거 맛있어요. 커피 한잔 먹겠습니다. 유시영 7시 반? 1시간이 너무 비어있어요.
야, 늦게 온 게 아닌데?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? 자, 이 정도 너무 배부르겠는데? 배농사가 괜찮네. 디자인은 좀 생각해봐야지. 색깔을 색을 그냥 조합만 해도 배경이 느낌이 달라지니까 좀 신경을 써야지. 뒤에 배경 색깔을 어떻게 맞출지. 카페 같은 경우 약간 원목 색깔이 괜찮은데. 뭐 먹겠다고 없나? 스티지? 아 근데 이거 먹으면 갑자기 얘가 확 흐르네. 트레스 집안으로 좋겠네. 커피를 먹어서 일단 1부를 쉬겠습니다. 지금 뭐 50분? 이것만 먹고 가면 딱 될 것 같아요. 못 나오면 삶는 거야, 안 되는 거야. 뭐야? 물자도
거의 마지막 날인데 2019년 음력으로 서울 지나면 진짜 2020년 2020년대는 커피숍 같은 데 아니면 가도 없고 커피숍 탐방하면서 가게 다니지 말아요. 날 좀 풀리면 밖에 좀 많이 나갈게요. 추워서 나가기 싫어. 나가면 나오기가 좀 귀찮은데 나오면은 근데 건강해지는 느낌이 있어요. 방에 있는 느낌. 방에서 계속 코가 막히고 이상한데 밖에 가면 코가 뻥 뚫려요. 그냥 이렇게 콜라 안 먹고 커피를 먹어요. 아, 커피 없다. 이게 숲으로 보이려고?
한 시간 먹으니까 딱 배부르네. 시림프 이런 것도 안 나오네. 나왔었는데. 아기한테도 자기 혼자 하는 거. 시림프는 좋아하지 않는데. 피자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6개월 전에 온 것 같은데 그때보다는 피자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종류는 더 줄어들었어요. 탕수육하고 뭐 치킨하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안 나온 거. 튀김이 스파게티 안 나왔어. 근데 피자도 좀 그때는 막 아직까지 슈림프 피자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데. 근데 피자는 지금이 더 뭐야? 기본 피자, 고구마 피자, 수분해식 피자, 고급 피자, 베이컨 피자, 코치즈 피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본 피자만 이렇게 나오는데. 기본 피자가 일반 피자가 아니고 좀 맛있는 피자 스타일. 맛있게 맛있어요. 두께감도 그렇고 양념도 양도 그렇고 그 치즈의 양도 그렇고 까고 피자 아니야? 왜 부자예요, 제가, 갑자기? 배부르다, 잘 먹었다. 근데 이 동네는 이런 게 먹을 데가 있어. 근데 다른 동네 가면은 없을까봐. 이런 데 좀 찾아봐야 돼. 진짜 먹을 것 같아, 이런 데 가면. 혼자 가면은 야채를 언제 먹냐. 이런 데 가서 먹지. 이런 걸 혼자 먹을 일 없어. 야채 얼마 비웠는데? 저녁 여유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차피 끝나는 시간까지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. 제 뜻 좀 와요. 차입주 하는 거 있죠? 간짜장 배달시켰어? 근데 얘가 살 안 찌는 체질이구나. 배 터지게 먹고 그냥 또 이어지는 게
콜라제 먹을까? 아, 다 먹었어요. 배불러요. 피자 이거 뭐 다섯 조각만 먹으면 돼. 너무 배불러 지금. 거의 한 시간 먹었어요. 콜라가 이빨만 안 썩으면 시커 먹겠는데 이빨 때문에 커피 좀 Gracias.